상훈이의 추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상하이. 오늘 날짜 6월 5일로 엑스맨 다크피닉스가 개봉을 하죠. 저는 아마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촬영 날짜는 그 전이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피규어 바로 울버린 되겠습니다. 엑스맨 다크피닉스에는 울버린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요. 핫토이로는 울버린 외에는 엑스맨에 관련된 피규어들을 많이 발매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피규어는요, 울버린 더 라스트 스탠드, 울버린의 탄생의 울버린 더 울버린 되겠습니다. 제가 좀 떡밥을 한 번씩 던져놨었어요. 요게 막 저쪽에 어디 가있고 그래서 울버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장시장 보시고 빨리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꿋꿋이 기다린 이유는 울버린들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해서기도 했고, 또 이렇게 엑스맨이 개봉하는 시기에 맞춰서 조금 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 엑스맨은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총 10편 정도가 이어진, 데드풀 2편 빼고 아이언맨보다도 더 원조 마블의 히어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에 엑스맨 1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에 엑스맨 2, 2006년에 엑스맨 3 더 라스트 스탠드가 나왔고요. 그 3편의 피규어가 바로 요 녀석, 그리고 2009년에 울버린의 탄생, 1, 2, 3의 이전 울버린의 영화를 보여주는, 그 다음에 2011년 퍼스트 클래스가 나오고 2013년에 더 울버린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울버린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2014년에 나온 7번째 영화가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울버린이 사실은 굉장히 예뻐서 그것까지 구입을 해서 좀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야, 그게 참 매물이 나왔는데 30만원이 넘어가서 구입하기가 좀 애매했고, 20만원 후반대에도 나왔었는데 요런 데가 조금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2016년에 8번째 영화죠. 엑스맨 아포칼립스가 나오고, 2017년에 로건이 나오죠. 그리고 2019년 바로 10번째 영화 엑스맨 다크 피닉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녀석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영화 개봉, 그 다음에 요 녀석이 개봉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라스트 스탠드 3편입니다. 1, 2편은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만들었는데, 2편에서 이제 브렛 레트너 감독인가 그분이 이제 만들면서 많이 쥐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끝내냐. 사실 1, 2편이 좀 많이 잘 만들어진 영화고, 상대적으로 3편은 뭔가 좀 많이 소진한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엑스맨 유니폼 같은 거를 입는 울버린의 시그니처죠. 클로가 앞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엑스맨 더 라스트 스탠드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울버린이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울버린이 얼굴이 있고요. 뒤에, 아, 이 화가 잔뜩 났어. 엥 하고 있죠. 엥 하고 있는 울버린의 모습들, 옆에도 엥 하고 있고요. 이거 뒤에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도 뭔가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뒤로 돌리면요, 이런 식으로 다 울버린 피규어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 얘가 1/6 사이즈 박스보다는 박스가 좀 크죠. 이 큰 이유는 지금 공개됩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면요, 역시 포징을 취하고 있는 울버린의 이런 모습이고요.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2편부터 사실 입기도 했었고, 그래서 인상 깊은 유니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와, 일단은 루즈가 많이 들었다기보다는, 와와 하... 영화가 어떻게 보면 13년 전의 영화인데, 정말 10년 넘게 우리의 곁을 지켜주고, 목 요거만 좀 빼고, 위험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미남이죠. 우와, 화가 많이 났어요. 얼굴이 앵그리앵그리해요. 울버린의 그런 머리 자체가 원래 여기가 이렇게 쭈뼛 나오는 요 머리가 포인트인데, 하다 안 하다 하더라고요. 영화마다 손 루즈가 주먹진 루즈 하나 가장 포인트죠. 이거 없으면 울버린이 아닙니다. 아담안티움으로 만들어진 클로, 아우 날카롭습니다. 아따고 아따고. 그리고 손, 펼친 손에서 손은 총 3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꿔 껴봐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주기만 해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달라지는 울버린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관절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팔꿈치는 이 정도로 구부려지고요. 다리 벌림은 이 정도, 뒤로는 이 정도, 고관절은 앞뒤로 이 정도가 좀 더 많이 움직여질 수 있긴 한데 바지 늘어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허리도 가동이 그렇게 크게 된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조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더 라스트 스탠드의 울버린의 가장 큰 특징은 베이스가 두 개라는 점이에요. 하나는 그냥 울버린이라고 써있는 기본형 스탠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 바로 베이스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우와 센티넬의 헤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스탠드입니다. 우와 아니 내가 이걸 중고로 샀는데 이걸 스탠드를 아예 안 쓰셨네. 더 라스트 스탠드의 스탠드는 오젓다리입니다. 아주 클로로 긁었나봐요. 이렇게 이런 것도 되어 있고 뒤쪽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스탠드가 사실은 조금 인기가 많았을 법한데 엑스맨 시리즈 중에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외에는 소위 말하면은 값어치를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죽 해짐이 좀 원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오래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해짐도 없이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퍼를 좀 열면은 좀 더 야성적으로 나가죠. 약간 이런 느낌 낼 수 있습니다. 보시죠. 포인트가 뭐냐면 건전지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AAA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네요. 엄청 사나서 굴러다닙니다. 불이 들어오나요? 잠깐만 켜고 끄는 게 없어 그러면? 설마 이게 그냥 건전지 넣으면 켜지고 끄면 꺼지고 그러면은 실망인데 아 그렇지 그렇지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불이 스탠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불이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불 끄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뒤에를 눌러주면 불이 들어오죠. 이런 느낌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막 멋있고 그러진 않다? 옛날엔 이런 걸 좀 많이 넣어줬었는데 요즘에 사실은 막 이렇게 불들어 스탠드 잘 안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울버린 3 나왔던 더 라스트 스탠드의 울버린이고요. 자 다음은요 개인적으로 또 좀 재밌게 봤던 어떻게 보면은 울버린 4라고도 할 수가 있고 1, 2, 3의 프리퀄 시리즈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재밌게 봤냐면은 영화 스포 있습니다. 제로라고 다니엘 헤니가 나오잖아요. 물론 카리스마 있게 나오다가 장렬히 또 그렇게 되셨지만 로건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스페셜 팀에 합류하게 됐는지 알 수가 있었던 그런 거고 형제나 다름없는 빅터 크리드와의 대립도 나쁘지 않았고 나름의 반전이 좀 있었잖아요. 뒤에 이제 데드풀을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웨이드 윌슨, 라이언 레이놀즈가 데드풀 역할을 했죠. 실제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울버린의 얼굴, 이쪽도 얼굴, 그리고 뒤에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지. 피규어를 여기 지금 사방에다가 배치를 했다라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이봐 열면은 또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딱 있다. 뒤에도 딱 있다. 이겁니다. 남모를 고통들이 많은 울버린의 그런 역사를 알 수 있는 여기도 사실 나름의 그런 복선들 떡밥들이 좀 나와요. 요거는 울버린 엑스맨 오리진 엑스맨의 탄생 기본 스탠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예 이렇게 들린 채로 되어 있네요. 이런 표정들로 봤을 때는 아하 헤드가 보면은 좀 다릅니다. 헤드는 인상을 쓰고 있고 헤어스타일도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이 가죽 자켓 그쵸? 왜 이 가죽 자켓을 엑스맨 1편에서 입게 되는지도 여기서 사실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깨알 인디안 벨트 가죽 자켓의 청바지 시그니처 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청바지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로건이고요. 따로 루즈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펼친 손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로건 또 털 많잖아요. 또 이렇게 주먹진 손이 한 쌍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털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루즈는 하나만 더 들었는데요. 이 하나가 바로 군번줄입니다. 스트라이커 대령한테 던지고 간 그 군번줄. 사실 로건이 아담한티움 클로로 변신이 되고 몸에 주입이 되는지가 울버린 엑스맨의 탄생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군번줄도 중요한 루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군번줄 안에 뭔가 글씨까지 써있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지는 않고. 대박입니다. 나 글씨 안 써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입니다 보입니다. 글씨 보이죠? 이런 깨알 군번줄 같으냐고. 이렇게 벗겨보면요 울버린이 항상 입는 이런 흰색 민소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셔츠도 이렇게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얘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로건은 이런 사복 입었을 때 또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많이 남고부러지는구나. 가죽이 이제 조금씩 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뭐지? 팔이 부러진 것 같은데? 원래 부러져
설마, 설마 부러졌을까? 부러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빠진 거예요, 빠진 거. 나 약간 제2의 일본 만다라케 사기 느낌처럼 아 이렇게 넣어주면 아 꼈습니다, 꼈습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로건의 이런 멋있는 근육질 바디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팔이 그렇게 빠져 있었던 게 나름 또 신의 한 수입니다. 팔의 털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옷을 벗은 모습도 굉장히 내추럴하면서 멋있죠? 아 좋다 좋아, 그쵸. 3피스 옷까지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2013년에 나왔던 더 울버린입니다. 여섯 번째 엑스맨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울버린 일본 사가를 이렇게 모티브로 각색을 한 영화죠. 제가 엑스맨 영화를 거의 다 봤는데 얘만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만 정도, 얘가 한 200만이 들었고 요 녀석이 한 130만 정도 들어온 거에 비하면 관객 수는 좀 낮았죠. 울버린이 X자로 클로를 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울버린이 조금 더 머리를 울버린스럽게 올렸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그때 한참 조금 그런 거 있었죠. 일본 국기를 이렇게 훼손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태극기 아니면 됐습니다. 더 울버린은 또 까만색 정장을 입고 있는 더 울버린입니다. 아, 요 녀석도 굉장히 머리가 좀 더 짧아진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올블랙입니다. 까만색 정장에, 까만색 넥타이에, 까만색 셔츠에, 까만색 코트까지 입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관절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 느낌이 좀 있고요. 요즈가 또 일본도가 이렇게 써있죠. 효 하나 읽었다, 효 하나 읽었어. 이렇게 칼집까지 해서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 와, 근데 이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손맛이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주먹진 손뿐만 아니라 이렇게 펼친 손이 한 쌍 뭔가를 쥘 수 있는, 칼을 쥘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손이 한 쌍에서 총 세 쌍이 들어있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여기에 시크릿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요. 아유, 뚜껑에 붙어있어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은 루즈 이거 뭐 버리는 거죠. 더 울버린이라는 기본 스탠드에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울버린이 구두를 신고 있잖아요. 정장바지에 워커와 다른 바지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갈색 바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갈아입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워커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등선한 느낌도 좀 있죠. 울버린의 상징이죠. 클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있습니다. 어우, 윤 더 날카롭다. 완전 은빛이 아닌 살짝의 금빛도 좀 도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담한티움이 아닌 뼈클로로 되어 있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스트라이커 대령을 만나기 전에는 클로가 뼈였잖아요. 얘는 이걸로 해볼까요? 다리가 살짝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헐렁한 것 같긴 하네요. 오, 포징 멋있다, 멋있어. 이런 느낌의 울버린입니다. 뼈클로도 꽤 많이 등장을 하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울버린 외에도 사실 로건은 비라이센스 제품으로도 나오기도 했고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나온 유니폼을 입은 울버린도 있습니다. 엑스맨에 나오는 스톰이나 사이클롭스나 이런 피규어들은 비라이센스 제품이나 다른 회사 제품으로는 좀 나와 있는데요. 핫토이 제품으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피규어들은 이 정도까지가 최선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핫토이에서 퀵실버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제임스 맥어버 보이의 프로페서 X 그리고 마이클 패스벤더의 매그니토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폭스가 마블과 합병이 되면서 엑스맨을 MCU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이제 언젠가는 올 거고 판타스틱 4나 데드풀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휴잭맨 형님이 계속해서 울버린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